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드디어 8세대 골프GTI 시승기입니다. 제가 지금 유럽에 와가지고 저는 계속 카젠 라이프 해가지고 뭐 마트 간 거 보여드리고 숙소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골프GTI 시승기 보여드리고, 사실 얘는 앞으로 한 열흘 더 가지고 있을 거여가지고 이제 영상 보시고서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추후에 추가 컨텐츠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내일 밀라노로 넘어가는데 넘어가서 2열 시승기도 한번 보여드리겠고, 그리고 또 이제 RS e-tron GT랑 IX50 그리고 두카티 슈퍼스포트 S 시승기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가격이나 이런 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고요. 그냥 예상하는 가격은 얘가 지금 독일에서 37,000유로로 시작인데 그거 환산하면 4,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경쟁차들의 가격이 뭐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게 되면 A45 AMG는 더 비싸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정확히 부딪힐 차는 현대차의 벨로스터 N이거든요. 걔는 이제 3,500만원 정도라서 제 예상은 4,300만원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 4,500만원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가격은 나와봐야 알겠고, 말이 길었습니다. 8세대 GTI 같은 경우는 앞에 생김새가 많이 다르죠. 근데 얘가 지금 GTI 모델인데 GTI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빨간 라인 있죠. 이게 지금 얘가 없어요. 대신 여기 이제 데이라이트가 하얗게 라인이 들어갔는데 이 빨간 라인이 빠진 게 이게 블랙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독일에서 이게 제가 뒤져보고 해도 나오질 않더라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GTI 모델인데 빨간 라인이 빠졌다는 거. 그리고 이 데이라이트가 이제 이 보닛을 가로지르는 라인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골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2.0 TDI 그리고 이 GTI만 출시를 하겠지만, 근데 독일에서는 뭐 1.0 가솔린 엔진도 있고 그리고 GTE도 있고 또 GTD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앞에 GT 붙는 것들 고성능 모델이죠. 그러니까 GTI, GTD, GTE 걔네들은 이 데이라이트 가로지르는 게 들어갑니다. 나머지들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 이 범퍼에 들어간 이 안개등인데 이것도 지금 GT 시작하는 모델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IQ 라이트가 들어가서 투아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파사트 GT 그리고 아테온에도 들어갔었고 티구안에도 들어갔었고 폭스바겐 차들에서는 이제 기본 사양으로 아예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방향 조사각 그리고 꺾는 아래 위 라벨링 정교하게 빛을 비춥니다. 앞뒤 모두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차 뒤집어 가지고 다시 보여드리겠고, 이번 8세대 골프는 2.0 TDI도 마찬가지지만 엔진 보닛 형태가 달라져가지고 이 후드가 달라져서 공력 성능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저 엔진 후드는 여는 거는 뭐 달라진 건 없는데 가스리프터가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이걸로 해야 된단 말이야. 야, 괜찮을까? 이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무거워, 엄청 무거워. 엄청 무거워서 더욱더 그 가스리프터가 절실한데 없다는 말이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거기 때문에 저는 딱히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블렘도 이제 새로운 폭스바겐 엠블렘이 들어갔죠. 그래서 입체적이지 않고 이제 단면이에요. 빛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좀 보여드리는데 옆모습에서는 이제 이 라인이 좀 더 달라졌죠. 이 캐릭터 라인이 달라졌고, 그리고 골프의 전형적인 이 힘 있는 그런 디테일을 강조하는 C필러 뒤쪽 부분, 저것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는 지금 윈터 타이어가 꽤 있긴 한데 휠은 이번 GT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마 다 19인치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17, 18, 19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거 뭐 7세대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 리볼버 휠이라고 그래서 6세대 때까지는 그 스포크 5개로 해가지고 동글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변형됐었던 그런 리볼버 휠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건 리치몬드 휠도 아니고 뭐 아들레이드 휠 뭐 여러 가지 휠이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 캘리퍼도 빨갛게 도색을 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딱히 뭐 모자란 건 못 느꼈어요. 앞에 펜더에도 GTI 엠블렘이 붙어 있고, 자 그러면 뒷모습을 좀 볼까요? 자, 이번 8세대 GTI 같은 경우는 앞모습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뒷모습은 이전 7세대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테일램프 형태가 달라졌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IQ 라이트가 들어가서 여기에도 IQ 라이트라고 써있죠. 그리고 다이내믹 턴 시그널도 주르륵 켜지는 것도 들어갔고 후방 안개등은 여전히 한쪽만 들어오고, 저렇게 큰 GTI 배지는 처음이죠. 그리고 머플러도 진짜예요. 그래서 머플러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를 뒀을 때입니다. 그리고 스포트. 지금 엔진 회전은 전부 계속 4000rpm만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디비주얼로 가보면 잘 안 들리는군요. 이게 그래도 주행할 때는 인디비주얼에선 후적이 제법 터지거든요. 트렁크 여는 것도 뭐 똑같고요. 차가 너무 더럽죠? 계속 비 내리고, 아이고. 트렁크는 제가 깨끗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 아마 그 폭스바겐 엠블렘, 트렁크 손잡이 거기에서 아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고 자 맞죠? 트렁크 손잡이는 그대로 변화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변화가 없고요. 이런 뭐 짐고리, 봉투 걸 수 있는 고리도 그대로 있는데 뭐 플라스틱이 아주 완전히 마감이 잘 돼 있다고 할 수는 없겠고 그리고 바닥에도 공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럭 때도 보여줬었던 이렇게 하면은 예, 이게 걸려요. 그리고 밑에는 오디오 우퍼가 있어요. 얘가 이제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서 여기도 저런 게 있고 앞에도 이제 트위터에도 하만 카돈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눌러서 할 수가 있고 2열 시트를 접어보면 헤드레스트를 뽑은 채로 접으면 좀 더 플랫하게 바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훨씬 그 뭐랄까 좀 더 박시한 박스들이라든지 물건 수납하기에 좋겠죠. 그게 해치백의 큰 장점이기도 하고 자 옆에서 보면 골프가 아주 차박할 분들은 없겠죠. 근데 어린이가 앉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고급유예요. E5, E10, 95론 이상이고 에탄올 5% 아니면 에탄올 10% 이거 저 몰랐는데 댓글로 남겨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2.0 TDI 같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애드블루까지도 갖추게 되겠죠. 2열에서 도어 포켓 같은 경우는 꽤 큽니다. 이거 골프의 장점이었죠. 이것도 여기 커서 좋고 이런 마감은 근데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예, 그래도 여기 직물 썼고 네. 뒷문도 닿는 느낌은 좋아요. 네, 2열 공간을 살펴볼게요. 제 키는 178cm고 7세대하고 공간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뭐 여전히 성인 4시간께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3존 공조장치가 들어가서 여기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예, 모두 터치입니다. 그리고 C타입 후트 두 개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앞바퀴 굴림이긴 한데 그래도 꽤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시트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앞자리가 포켓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뭐 컵홀더나 암레스트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아이소픽스 고리의 덮개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마감이 날카롭네. 조심하셔야겠고 엄마 아빠들은 헤드레스트는 모두 뺄 수 있나 보죠. 아 헤드레스트를 못 빼네요. 골프가 이거 왜 못 빼게 해놨지? 빼는 게 좋았는데 타르탄 체크는 2열에도 여전히 이어지는데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직물 시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럭셔리한 차에서 그 막 냄새만 맡아도 너무 고급스러운 고급 가죽이 아니고서는 직물을 전 좋아합니다. 이유는 겨울에 엉뜨 안 켜도 그냥 그렇게 안 차가워서 가죽은 이렇게 막 소름돋게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얘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 좋아하고 그리고 컵홀더는 크기가 다른데 여기에 별도의 어떤 지지대는 없는데 이게 굉장히 좀 고무네요. 그러니까 이게 건조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요 안쪽엔 또 고무 코팅을 해놨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두 터치 방식이에요. 이게 왜 안 꺼지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키스루가 이렇게 있어요. 문을 닫아보면 모자를 썼는데 헤드룸 좋고요. 그리고 옆에 내다볼 때 아 이거 좋죠. 이 쿼터 글라스가 얘는 여기에 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뻥 뚫려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후방시야 좋기. 후방시야 내다보기 좋아요.
네, 골프 8세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테리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여기에 있는 시동 버튼,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 홀드 버튼, 비상등 버튼 빼고는 누르는 버튼이 아예 없습니다. 전부 다 정전식이에요. 네, 위에 SOS 있구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요 앞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밑에 센터 콘솔에 인식도 잘 되고 요 덮개가 있어가지고 흔들리는 것도 막아주고 이 덮개를 덮으면 또 위에까지 또 수납 공간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 또 골프라고 써 있죠. 위에는 또 C타입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A타입 포트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룸미러도 이제 프레임리스라고 할 수가 없겠네. 여기 지금 프레임은 있죠. 얇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노브 이제 타이칸처럼 포르쉐처럼 911처럼 바뀌었죠. 크기가 이게 2유로짜리인데 2유로만 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2cm 정도 잡고 하면 뭐 귀엽습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조작감은 이전 골프들과 마찬가지로 밑으로 한번 더 당기면은 스포츠 모드 S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쪽 컵홀더 누르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더 넓게 쓸 수 있고 하면은 컵홀더 날개가 튀어나오면서 캔이라든지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V C가잭이 있고 센터 암레스트는 확장도 되고요. 조절도 되고요. 공간은 크진 않아요. 예. 그리고 글러브 박스는 적당합니다. 근데 별도의 마감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GTI 전용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이 잔뜩 멋을 부렸죠. 양옆에 손 파지하는 부분엔 타공도 내놨고 밑에도 이런 각을 세웠고요. 밑에는 또 플랫하게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헬멧도 아니고 잡아보면 이전에 뭐 6세대 때도 그랬지만 GTD 헬멧이란다. GTD 핸들도 이렇게 우락부락한 핸들이었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을 이게 다 지금 열쇠는 켜 있구나. 이게 다 햅틱 스위치예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 소리 들리시죠? 3단계로 열선은 조절할 수가 있고 스티어링 휠 열선은 이게 시동을 꺼버리면 이 햅틱도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그니션으로만 둘게요. 이제 계기판도 완전히 풀 디지털 방식이고 저 센터 디스플레이도 보여주는 메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메뉴가 되게 많은데 일단 계기판부터 보자면 여기는 뷰 버튼을 눌러서 바꿔요. 아우디 차들처럼 이걸 눌러서 바꿔보면 지도를 띄우기도 하고요. 이 스크롤로 이제 줌인 줌아웃도 됩니다. 그리고 뷰 버튼 한번 더 눌러보면 이제 여기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지금 시동을 꺼놔서 시동을 끄기도 했고 지금 차가 움직여야 이건 뜨는데 주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이제 가운데. 그래서 얘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면 GTI라고도 가운데 띄웁니다. 재밌죠? 이거 근데 화면이 크진 않습니다. 여기 지금 검은 베젤이 들어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요만해요. 요거 켜지는 거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 이 램프류들도 이쪽으로 다 버튼으로 이것마저도 정전식으로 다 바꿨다는 거. 예.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뜹니다. 레인 어시스트를 할지. 자. 스피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쓸지 아니면 리미터를 쓸지 사이드 어시스트, 뭐 후방 충돌 경고 장치, 앞에 긴급 제동 장치 이런 것도 한 번에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버튼으로 여기서도 물론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 왼쪽 메뉴는 이걸로 이제 골라서 원하는 걸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자, 뭐 평균 연비라든지 연비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요. 메뉴가 띄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연료량 띄워볼게요. 그럼 연료량이 요만큼 남아있다는 거. 이거는 온도들. 변속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그래도 GTI니까.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근데 이거는 콤파스입니다. 그 방향만, 화살표만 띄우는 거 있죠? 그거예요. 지도가 뜨는 건 아니고.
이런 정보들. 엑셀러레이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가속하면은 여기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기어 단수를 지금 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로 하거나 아니면 뭐 바꿀 수가 있고. 아, 퓨얼 게이지. 이게 지금 메뉴가 한글은 고를 수가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 좀 양해 부탁드려요. 드라이빙 타임. 지금 1시간 53분 동안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메뉴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창문을 열고 달리면 여기서 막 에코 팁이라면서 창문을 닫아야 드래그 저항을 없앤다 그런 안내도 해주더라고요. 메뉴를 모두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터치도 되고, 아니 터치가 아니라 제스처 컨트롤, 이 투아렉에서 봤을 땐. 근데 뭐 이거 코 기름 발라가지고 종이 넘어뜨리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잘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닿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을 웬만큼 가까이 대지 않고는 잘 되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등 버튼 여기 있고, 드라이브 모드까지도 여기다가 넣어놨고, 또 온도 조절까지도 여기 있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이쪽에다 넣어놨고, 파킹 메뉴, 이거 오토 파킹인데 주차 칸 있으면은 뭐 파크 어시스트까지도 다 넣어놨습니다. 클라이밋 컨트롤 여기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켜진 거고 눌러보면 여기를 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볼륨이 켜졌다. 그러니까 이게 적응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버튼들을 너무 한 번에 없애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스마트 클라이밋이 있고 클래식 클라이밋, 뭐 에어케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클라이밋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뭐 warm my feet 하면은 발밑에 우리 발 시려울 때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그럼 요 지금 빨간 테두리가 없어지는데 이게 5분이더라고요. 5분 동안 발밑에 따뜻한 공기를 집중적으로 내보내서 발 시리지 않게 한 다음에 꺼져요. 웜핸드는 누르면은 스티어링 휠이 켜지는데 이거 역시 5분 동안 켜졌다가 꺼집니다. 그리고 쿨 마이 피트, 이제 차가운 바람, 뭐 프레시 에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마트 클라이밋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서리 끼는 거 제거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아예 이걸로 꺼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 클라이밋에 가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 공조 장치인데, 여기서 뭐 열선 시트도 킬 수가 있고, 이건 뭐 버튼 보시면 다 아실 수 있겠죠. 여기에 원래 있었던 물리 버튼들이에요. 뭐 앞에 제거하는 거라든지, 뭐 풍향을 몸통 쪽으로 할지 발밑으로 할지, 내기 외기. 아, 근데 이거 내기 외기는 이쪽에 있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앞에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매연 들어올 때 있죠. 그럴 때 갑자기 내기로 돌려야 되는데 이걸 찾아 들어가려니 아주 고생이었습니다. 이 기능도 있어요. 여기서 누르면은 눌러서 열선을 줄일 수도 있지만, 요 위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를 두 개를 누르면 3단계, 2단계, 1단계. 예. 근데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쳐주라 그래도. 에어케어는 자 눌러보면은 이제 바깥의 공기, 안의 공기를 이제 요 파랗게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안의 공기 바깥으로 순환시켜 가지고서는 안에 가득 찬 방구 냄새 같은 거 뺄 때 도움 되는 거입니다. Function to filter fine dust.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없애는 거예요. 방구 얘기는 농담입니다. 효과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메뉴가 여기 또 있는데, 뭐 전화, 라디오, 미디어, 내비게이션, 비클에 가보면 익스테리어, 뭐 컴포트 라이트는 차에서 멀어질 적에 헤드램프, 웰컴 라이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시킬지 뭐 그런 거고, 스위치 온 웬 어프로치드는 이건 차 키 들고선 가까이 가면 불이 알아서 켜져요, 얘가. 그것도 이제 지금 설정해 놓은 거라서 해 놓은 거고. 홈 버튼으로 다 갈 수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이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 그리고 비클에서 다시, 이게 그리고 좀 삑살이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버튼을 정확히 안 눌러도 그 근처만 눌러도 인식하게 해 놓은 건 좋은 거 같아요. 타이어는 지금 뭐 윈터 타이어 껴 있어 가지고 뭐 타이어 공기압 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미러, 사이드 미러가 제 골프도 그런데 7세대부터 이게 개선이 됐었나? 언락을 눌러도, 키에 있는 언락을 눌러도 사이드 미러 안 접혔죠. 근데 얘는 이제 그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어스 인 리버스 기어는 이건 후진 나왔을 적에 각도 꺾이는 거고요. 폴드 인 웬 락킹, 이게 그 언락했을 때, 락했을 때. 아, 얘가 키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야, 키까지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락, 언락, 트렁크 열림 버튼. 트렁크가 전동식은 아닙니다. 키도 달라졌다는 거. 헤드라이트. 이거 뭐 다이내믹 라이트 어시스트라든지 코너링 라이트. 코너링 라이트는 이제 우리 왼쪽 오른쪽 꺾으면은 그쪽 안개등까지 연동해서 켜주는 거죠. 그런 것들 있고, 오토매틱 헤드라이트 컨트롤인 레인 턴 시그널 이런 건 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제일 할 말 많은 건데, 브레이크에서 ESC를 여기서 꺼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꺼야 돼요. 아예 활성화할지, 아니면 ESC 스포트 모드로 할지, 아니면 ESC 스포트 오프로 할지, 그걸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여기다 ESC 버튼 끄는 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센트럴 락킹, 이거는 뭐 키 버튼 하나로 도어 전부 다 열고 닫고 하는, 잠기고 안 잠기고 하는 거 설정하는 거고, 윈도우도, 바깥에서 키 언락 버튼, 폭스바겐 차는 그거 있죠? 이거 누르고 있으면은 창문 다 내려가게 하는 거, 락 버튼 누르고 있으면 다 올라가는 거, 그 기능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할지 그겁니다.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자, 내려보면, 오토 스타트 스톱 활성화, 비활성화를 여기서 할 수 있고, 이건 단축키 같은 건데, 내비게이션 안내를 꺼버리거나, 오디오를 꺼버리거나, 그리고 이거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홈으로 한 번에 가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런 종류가 있고, 오토매틱으로 하면 드라이브 모드 연동해서 가는 거고, 인디비주얼은 내가 설정할 수 있는데, 아우디 차처럼 위 따로 아래 따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요 밑에 들어가요. 여기에. 그런 게 있고, 사운드는 이제 하만 카돈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운드 보면은 요 하만 카돈, 하만 그룹의 하만 카돈. 이거 삼성 거 아닌가 이제? 퓨어, 칠아웃, 라이브, 에너지, 음장 효과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 100Hz, 350Hz, 1kHz. 이건 뭐냐? 아, 이게 지금 그거구나. 이게 각 음장 값인가 봐요. 이건 디폴트고. 그리고 포커스도 이제 운전자에다가 앞자리에 맞출지. 밸런스 페이더, 사운드 포커스를 전체에 다 할지 아니면 앞자리만 맞출지 전 뒷자리에 맞출지 뭐 정하는 겁니다. 보이스 컨트롤도 되는데 잘 안 돼요. 헬로 폭스바겐. How can I help? Let's go to the Munich. Munich. Please say the name of the street. Cancel. Cancel. 이게 인식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한글을 어떻게 할지, 안녕 폭스바겐, 뭐 안녕 골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려나 뭐 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투아렉이 원래 있었던 기능이든가. 여기서 또 내려보면은 메뉴가 또 있는데, 어시스트 시스템에 보면 이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인데, 이 파란 불 들어와 있는 것들 있죠? 얘를 누르면 이건 뭐 자동, 우리 운전 3시간, 4시간 하면은 쉬었다 가라고 알려주는 거. 이거는 후측방 차들, 사이드 미러 옆에 불이 깜빡거리는 게 있는데, 저거, 불을 보여주는 거예요. 브라이트니스를 제일 밝게, 지금 보이죠? 이게 제일 어두운 거, 밝은 거. 요거를 정하는 거고, 액티브로 해두면 되겠고, 그리고 이건 앞에 차간거리를 설정하는 건데, 로드 레코그니션, 스피드 리밋 프리뷰, 예,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 뭐가 있는지가 나오는 건데, ACC, 레인 어시스트, 뭐, 사이드 어시스트, 다이내믹 로드, 사인 디스플레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얘는 이제 뭐 ACC라든지 스피드리미터라든지 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차간거리 유지 보조 모두 들어가 있어요. 위스코어나 이런 알렉사 이런 거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건데, 위스코어는 무슨 게임하는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막 축구 게임, 뭐 축구 선호하는 팀이 있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선 야구로 바뀌려나? 아마 한국엔 이 기능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빠르지가 않죠. 이게 CPU가 그렇게 아주 빠른 시스템이 아니에요. 잠깐. 그리고 알렉사는 아마존 알렉사인데, 이게 그 애플 뮤직처럼 아마존에 있는 노래를 들을 수 있나 봐요. Continue 해보면
무슨 뭐 QR코드를 하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해보질 않았어. 자, 세팅에 가보면 이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숍, 이거 얘도 이제 차 안에서 쇼핑할 수 있나 보죠? 그건 모르겠고. 아, 그리고 디지털 키도 있는데 모바일 키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다가 두면 잠깐 한번 해볼까? 제가 밖에서 한번 해볼게요. 키를 이걸로 잠그고 키를 멀리 두고선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드키 안 되네요. 여기 이제 트위터에 하만카돈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저 사이드미러 앞에 공간에도 작은 삼각형 창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버튼들 플라스틱이고 부직포 마감이 이쪽엔 돼 있죠. 이 안쪽엔 또 안 돼 있어요. GTI 시트는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디자인 요소, 이 타르탄 시트, 타르탄 체크, 이거는 GTI 디자인 요소 중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역시 이번에도 빠짐없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저런 옆구리 받침이라든지 옆구리 지지대, 허벅지 받침 쪽에는 이제 스웨이드 소재를 써가지고 몸통을 좀 더 잘 잡아주죠. 그리고 헤드레스트에는 뭐 GTI라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일체형 시트고, 여긴 또 가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 주수석을 보시면 더 잘 보일 텐데 볼서가 굉장히 튀어나왔죠. 그리고 모두 수동식, 이걸로 높낮이 조절, 이걸로 높낮이 조절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사이드 보스터, 아니 사이드 보스터가 아니라 요추 받침, 그리고 이걸로, 이걸로 각도 조절,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저거 레버로 슬라이딩. 엑셀러레이터가 아쉽게도 오르간 타입이 아니에요. 서스펜디드 타입이고 모두 금속 마감은 돼 있으나 그런 차이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수납 공간이 없어졌네. 이게 7세대 때도 없었던가요? 제가 긴가민가 합니다.